우리 속담에 뭐 잔칫날 돼지 뭐 인물 보고 잡느냐, 살찌고 통통하고 검정돼지만 잡으면 되지 뭐 그런 말이 있죠. 이 구들도 아궁이가 아무리 멋있게 만들었더라도 그 아궁이 처음인지 보기는 멋있지만은 만약에 불이 내친다든지 불이 잘안 들어간다면은 그 아궁이는 그냥 그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지 실용에 있어서는 좋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꾸 낮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함실 아궁 벽을 최하로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70cm는 아궁 벽 그러니까 고래 높이 상단까지가 70cm는 돼야 그래도 불이 어느 정도 겨우 들어가 가지고 구들빵 행세를 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럼 뭐 선조들은 얼마로 했느냐? 선조들은 이 아궁 바닥에서 높이를 1m 55를 했는 것입니다. 이것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방이 떠신 방, 또 구두를 잘 놓은 방, 이런 것을 뜯어가면서 수리하면서 제가 평균치를 내니까 아궁 하구가 40cm, 또 연기가 내치지 않는 아궁 윗입술이 40cm, 그 위에 앉아 그 고래 높이가 미장헉까지 전대가 75cm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1m 55가 선조들의 그 높이를 했다 그겁니다. 그런데 현대인들은 1m 55에서 55cm로 생략하고 1m 정도를 많이 놓습니다. 1m 조금 높으면 1m 20도 높고 하는데 1m 가지고는 그 방이 뜨시지 않는 것입니다. 문구들연구소에서 1m가 아니라 60cm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불을 지피 가지고 사용을 하지만은 첨언지 아궁에 불을 지피면 연기가 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예열이 되면은 불이 잘 들어가는데 그 방은 조그마한 방이지 조금 큰 방은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 바닥에서 방바닥 높이가 1m 55를 하면은 방이 6m 되는 방도 충분히 불을 밀고 해서 방 전체가 고루 따숩게 된다. 그래서 선조들의 그방 높이, 그러니까 아궁 바닥에서 방 높이가 1m 55고, 현대인들은 한 1m 내외로 많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상적인 그 구들방, 방 전체가 고루 넓게, 오래 따십게 하려면은 1m 55는, 이게 평균치가 된다.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.